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.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,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두 분 인사 나누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이커머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는 완전히 이커머스로 넘어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누가 또 강자가 되느냐, 넘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의 힌트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는 뭐 양강체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쿠팡과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커머스 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번 주에 또 쿠팡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배종찬 소장님께 지금 현재 네이버 쿠팡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핀테크와 컨텐츠와 막 이런 것들을 막 융합시키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커머스 시장의 현재 이런 싸움, 격돌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은 시장 자체가 더 커지겠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냐 쿠팡이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세가 네.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. 그만큼 이제 우리가 투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것이 네. 우선 중요할 테고요. 그리고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바로 상장을 한 것이 아니라 뉴욕 증시로 바로 갔죠.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쿠팡을 가만히 보면 네. 뉴욕 증시에 바로 상장을 했죠.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사업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. 분명히. 그리고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뭐 손정희 회장을 비롯해서 해외로부터 더 많은 투자가 또 예상되고 그렇죠. 있고 그리고 그런 사업 기회의 폭 자체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형화된다는 의미겠죠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자금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고 또 사업의 방향 자체도 더 폭넓게 키워가는 과정은 분명히 성장의 기회도 되지만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이에요. 그러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 바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르면 외부 자본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. 그럼 앞으로 의사가 경영을 결정하는데 물론 이사의 의장의 지분율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높게 배정이 됩니다. 뉴욕 증시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장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. 이 자체는 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.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 검색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. 네네. 그거는 그동안 네이버가 동반 지향해왔던 소셜 인플루언서,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이제는 더 파이낸셜 인플루언서나 이코노믹 인플루언서,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영향의 확대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보다 더 콘텐츠 자체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,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네이버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강자라고 하는 것, 동반해서 다양한 또 사업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짜증을 던진다면 조금 더 높은 위험이 뒤따르다도 고수익을 위한다면 쿠팡을 염두에 두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판단한다면 네이버 쪽에 좀 더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봅니다. 네. 자, 두 회사에 대한 비교와 또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, 생각을 살짝 엿봤는데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네이버와 쿠팡,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예, 일단은 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제 좀 수성 입장으로 좀 가는 입장이고 쿠팡은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지금 저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쿠팡과 네이버를 살래, 어떤 걸 살래라고 한다라면 저는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입장이죠. 왜냐하면 현재 지금 쿠팡 같은 경우 시가총액에 대한 55조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이 60조대를 좀 넘어서 그렇죠. 상황이죠. 그렇다면 네이버가 이미 쿠팡보다 뭐 되는 부분들 아니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사업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의 시총이 55조라면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점유율 1위, 2위는 네이버와 쿠팡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죠.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무려 5위에 달할 정도로 무척 큰 시장입니다. 이게 이제 3위까지 올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상당히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오히려 쿠팡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떤 밸류를 받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시장
시장의 밸류를 다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주가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가 한 5,600억 정도 났죠. 물론 5,000억 정도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흑자 전환 안 됐습니다.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성장했다라는 거죠. 쿠팡은 이번에 약 4조 정도 돈을 투입을 받아서 겨우 회생 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갖고도 영업 현금 흐름을 갖고도 재무 현금 흐름과 투자 현금 흐름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지금 선순환 구조로 있다라는 거죠. 여기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쿠팡 같은 경우는 몸집이 좀 커져 있습니다. 오늘도 쿠팡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전해져 있는데요. 쿠팡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 지금 뭐 중고차 시장도 진출한다 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듭니다. 따라서 몸집 무거운데 네이버는 화면을 하나 열면 됩니다. 화면을 하나 열 때마다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거든요. 동일한 시장이 열립니다. 이렇고 배송은 현재 지금 CJ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배송을 하려는 회사들 우리나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쿠팡보다는 가볍다. 물론 쿠팡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새로운 것들 익숙하고 저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쿠팡에 신규로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리 고령화된다 하더라도 쿠팡과 네이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과연 글쎄요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 모델을 국내에서 한정된 시장 내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다라면 저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쿠팡과 네이버를 비교하자면 네이버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두 분이 다 네이버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기존에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플랫폼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쿠팡은 이제 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장도 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또 기대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같은 커머스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혼돈하시지 말라고 네.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네이버와 쿠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쿠팡이 결코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쿠팡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번에 수혈을 통해서 이번에 5,600억이니까 5,000억을 빼면 코로나19 비용이 올해 또 대폭 감소할 거 아닙니까?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. 겁니다. 그리고 시장 규모를 더욱더 넓혀가면서 시장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3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현재 지금 쿠팡이 노리는 게 지금 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전산 지금 이제 물류센터는 더 이상 안 짓겠다라는 거고 물류센터는 손정희 회장 돈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전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들에 대한 것들에 대응 거기 때문에 쿠팡 나름대로도 좋은 재료를 지금 잔뜩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짧게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네이버가 좀 안정적이죠. 그런데 네. 우리 주식 시장이 좀 가라앉고 경제가 좀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더 주목을 받고 호황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쿠팡에게 또 쿠팡 관련주에 더 많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종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뭐 최근에 다시 소비가 좀 진작되고 소비가 올라가고 유통주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쿠팡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죠. 이베이가 매물로 나왔습니다. 이베이가 매물로 나오면서 롯데나 신세계나 카카오가 살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이베이를 누군가 인수하게 된다면 또 큰 경쟁자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이 플랫폼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지금 현재 이베이를 어디서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쪽이 더 커질 수 있다?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이베이를 인수한다 그래서 쿠팡을 쓰던 사람이 카카오 이베이로 간다?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이게 한번 클릭을 하던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 이제 그 모 커피 그 프랜차이즈가 이 화면을 바꿨어요. 화면을 바꾸고 나니까 평상시 하던 클릭을 다시 새롭게 익히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. 낯선다는 거죠. 쿠팡을 클릭하시던 분이 이베이가 카카오로 갔으니 이베이를 클릭한다?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베이가 매물로 나온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. 따라서 그쪽이 시장의 규모 어떤 뭐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그렇게 긴장할 만한 요소는 안 된다.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베이를 이제 뭐 신세계가 됐든 롯데가 됐든 또 네이버와 쿠팡과 또 경쟁할 수 있는 쪽에서
앞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이 있을 겁니다. 분명히 주문 방식이라든지 유통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. 네. 자, 이렇게 이베이와 관련된 인수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 네이버와 쿠팡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봤는데 이번 주에 쿠팡 상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